경북신문이 주최한 2019 경상북도 유치부 초등학생 금장대 사생 백일장 대회가 지난 6일 경주 예술의 전당 라우 갤러리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시상식에는 대회를 주관한 박준현 경북신문 대표이사를 비롯해 윤병길 경주시의회 의장, 김석호 경주시 문화예술과장, 노지숙 경주교육지원청 장학사 등 내빈과 참가 수상자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박준현 경북신문 대표이사는 대회를 거듭할수록 학생들의 실력이 일취월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서 경북신문은 내년에 대회를 확장해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우수한 실력으로 수상의 기쁨을 안을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병길 경주시의회 의장은 어린 학생들의 표현력과 섬세함에 많이 놀라게 됐다면서 경주시 의회에서도 이와 같은 아동들을 위한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시상식과 더불어 전시회가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전시는 입선작부터 대상까지 수상작 100여 작품이 라우 갤러리 내 전시실 1관과 2관으로 나눠 오는 13일까지 전시됩니다. 지금까지 경북신문TV 이원재 기자였습니다.